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 미카입니다. 앞의 영상 조선의 여자들 마지막 부분에 동양의 여자들 삶이 모두 쉽지 않아 보였다고 했는데 유달리 힘겨운 시대를 산 여자들은 예전의 중국 여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또한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이다 보니 여자들이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세비지 랜도가 들려준 이야기에는 꽤 흥미로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중하류층 여자들의 경우 목청이 유달리 컸고 언제나 분노하고 흥분해 있었으며 때로는 언성을 높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듬이질 방망이로 남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하류층에서나마 여성의 목소리가 약간은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여자들의 경우 영국 선교사들의 경험을 통해 본 모습은 중국은 영국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야만의 풍습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중국 여자들은 우리나라 이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 채 태어나 67살 때부터 전족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에게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는 전족의 고통에 시달리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나이가 차면 집안에서 정한 혼수로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중국 법은 처벌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중국 여자들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전족, 자세, 무지, 순종 등이었습니다. 그럴 때 고개를 돌리지 마라. 말할 때 입을 보이지 마라.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움직이지 마라. 서 있을 때 치마를 흔들리게 하지 마라. 등 동양의 나라들이 거의 그렇듯 오로지 남성의 욕구만이 중요시되는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여자들의 삶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전족이었습니다. 만주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한 중국 전역에서 천년 이상 내려온 이 풍습은 기이하게도 상류층과 하류층, 시골이나 도시, 그리고 들판이나 계곡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승행한 야만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을 여행하며 1890년대 영상의 중국 사진을 찍은 존 스토다드에 따르면 릴리풋이라고 불린 전족은 아름답기는커녕 여자들 발을 무슨 말발굽처럼 만들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종종 걸음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한 남자가 자기 아내의 발 길이가 2.5인치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존 스토다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나 돌아다니지 못하니 말썽 피울 일이 없죠. 또 남자를 들고 차지도 못하고요. 전족은 중국 여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지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북서부의 어느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군이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반군을 피해 성문이 있는 곳으로 죽기 살기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전족인 그들의 아내들은 따라오지 못했고 결국 넘어지며 낙오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성문을 가까스로 통과하자 그대한 성문이 닫혔습니다. 성문을 통과한 남자들은 선교사들에게 뒤에 오는 아내들을 위해 성문을 좀 열어달라는 뜻을 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성문을 열면 흉악무도한 반군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내에게 전족을 강요한 것에 대해 천벌을 받는 거요. 그러자 그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내 발을 묶었소. 당신네들은 여자 허리를 졸라매지 않소. 아무리 그래도 당신들만 하겠소. 그러자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열의 하나가 자기 만족을 위해 그렇게 해요. 당신네들 전족은 열의 아홉에게 어릴 때부터 강제로 시키지 않소. 결국 그들의 아내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자아이는 6살이 되면 전족을 위해 밤에 어머니가 회초리로 때려가며 기이한 발모양을 만들고 고정되도록 줄로 칭칭 동여매어 성장을 억제했습니다. 전족을 하지 않으면 혼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족은 위력적이었습니다. 결혼 후 전족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남자가 신부를 부모에게 돌려보내도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전족을 한 여자들은 밖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했고 담장에 의지해 집 주변을 다니는 정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전족에서 해방된 여자들은 매춘부와 식모살이 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1900년 초 스테호 때 전족 근절 포고령이 내려지고 영국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석굴을 통해 여자아이들의 학교 교육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야만적인 풍습인지에 대한 중국의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류층과 진보적인 여성들이 전족의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발을 감았던 붕대를 벗어던지고 오일로 마사지를 하기 시작하며 정상적인 발 회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션 스쿨이 전족 여자아이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고 점차 정부에서 세운 학교 역시 전족 여자아이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자 아버지이기도 한 중국 남자들이 각성하기 시작했고 전족은 역사 속으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조가 망하고 권력투쟁이 매우 치열했던 가장 혼란스러웠던 1900년대 초중반이 아이러니하게 가장 힘없는 여자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감사합니다.